저도 예전에 교과서에는 신체 추형장애라고 번역이 됐었는데 또 최신 교과서에는 신체 변형장애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요. 영어는 근데 똑같습니다. Body dysmorphic disorder라고 이게 이제 모픽이 그 모양 그런 거잖아요. 그쵸, 형태. 예, 그게 좀 이상하다. 못생겼다. 뭐 이상하다. 변형됐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장애라고 하면 어떤 질환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되게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정상 용모인 사람이 자신의 용모에 대해서 좀 상상으로 추형, 이형,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추하다, 결손, 어디가 좀 부족하다, 그렇죠. 못나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생각이 있거나 또는 정상이 조금 아니어도 조금 약간의 외모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더라도 너무 그거에 비해서 좀 과장되게 변형된 것으로 보는 생각 이런 생각에 집착이 되어 있는 상태 아, 제, 이렇게 이제 정의가 제 진료실에서 그런 경험합니다 저는 네, 어떤 예, 것들이 있어요? 우리 상담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직원들도 네. 아 이분은 성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예쁜데 또 너무 잘생겼는데 왜 성형하러 왔지? 그렇죠.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미남, 훈남, 훈녀인데 네.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형을 안 해도 될 성형을 뭐 수차례 뭐 3회, 4회 이상을 똑같은 부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겪고 똑같은 부위를 네. 아. 자주 겪어요. 네, 실제로. 이 용어가 나온 게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고 1891년에 처음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가 처음 명명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추형 공포증. 추형 공포증. 추한 아, 그런 예? 외모에 두려움. 대한 공포. 두려움. 두려움이죠. 그 다음에 신체 수치감 강박증. 신체 수치감. 네, 몸의 그런 외형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아. 감정이 강박적으로 드는. 이제 이런 거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2014년도에 새로 이제 바뀐 진단 기준에서는 강박증 카테고리에 이제 바뀌게 됐어요. 아. 강박적 집착. 반복적 행동 이 두 개가 묶여 있는 거 집착과 행동이 이게 다 집착하는 거거든요 모형에 집착하고 생각으로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하는 거예요 뭐 모으거나 뽑거나 아, 뜯거나 아, 네. 강박장애도 어떤 강박 행동이 있잖아요 뭘 네. 맞추거나 뭐 손을 씻거나 그렇죠. 신체 변형장애도 반복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네. 성형을 자꾸 반복하죠.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반복 행동일 수도 있지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 신체 변형장애의 중요한 합병증이 바로 성형 수술. 합병증 성형 수술. 네. 결국에는 정신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거든요. 불안. 불안한 감정. 불안. 근데 이 강박적 집착, 뭐에 하나 꽂힌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신체 변형 장애인데 내 어떤 신체 일부, 외모나 어떤 부위에 꽂힌다. 그러면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집착을 하게 되는 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불안해져요, 점점. 그렇지. 근데 이 불안을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불안하니까. 불안한 감정 고통이라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어떤 맞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방책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반복적 행동. 아. 이 행동을 할 때 불안이 완화돼요. 그렇죠. 네, 신체 변형장애에서도 역시 아까 수술도 반복 행동으로 보면은 내가 여기 너무 이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술 받는 것만으로도 아. 불안이 완화될 수가 있고 아. 그 다음에 셀카를 찍는 거 역시 아, 네. 셀카를 내가 100번 찍잖아요 마음에 들 때까지 항상 여기에 꽂혀가지고 네. 마음이 참 힘들고 아. 고통스러운데 계속 찍다가 이제 잘 나온 게 있고 그렇죠. 그걸 이제 올리고 그렇죠. 사람들이 호응해주면 불안이 해소가 되고 아 그런 심리적인 네, 기전이구나 네. 근데 이게 참 아쉽게도 이게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또 이게 습득을 해요 학습이 돼서 아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불안이 주는구나 아.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그럼 그리고 강화되지 않나요? 강화되죠 그래서 집착도 더 강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도는 게 모든 강박 관련된 장애들의 그런 악순환의 그 패턴이고 신체 변형장애도 역시 그 패턴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